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74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수기상사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의 입력 내용과 비교해서 틀린 부분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을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고요.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자, 하나씩 비교할게요. 회사 이름 수기 상사고 개인 기업입니다. 왼쪽 두개 맞고요. 이제 오른쪽에 입력된 내용 살펴볼게요. 사업자 등록번호, 아하, 사업자 등록번호를 수정해야 되겠고요. 대표자명도 안정수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기업 연월일은 맞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5 안양동 맞습니다. 업태 도소매고요. 종목 의료기기 맞습니다. 관할 세무서 안양입니다. 동수원으로 입력되어 있네요.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세 군데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먼저 1, 2, 3, 0, 3, 8, 5, 3, 7, 5 이렇게 수정했고요. 대표자명 안정수. 관할 세무서 안양입니다. 안양. 요렇게 세 군데 수정 완료. 메뉴 닫겠습니다.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내용 비교해가지고 틀린 부분 고치는 문제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열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현금, 아하, 현금부터 수정해야 되겠네요.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다. 5천만 원으로 수정하고요.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나와 있는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것도 동그라미 하나가 빠져 있다. 그죠? 수정 입력해야 되겠고요.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품,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모두 맞습니다. 자산 쪽에서는 두 군데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먼저 일단 수정할게요. 현금 5천만 원으로 수정하고,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그게 66만 원이었습니다. 660000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차변합계, 즉 자산의 합계가 314040000,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과 이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이제 살펴볼게요. 약간 이동합니다. 외상 매입금 맞고, 지급어음 맞고, 선수금 맞고요. 단기 차입금 5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입력이 안 되겠다 그죠?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F2 버튼 눌러서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 불러오고 금액 5천만 원 입력합니다. 자, 그래서 자본금은 맞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대변합계 314040000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요거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대차 차익이 0이 맞는지 확인하자. 0 맞다 그죠? 잘 입력했구나라는 거 확인했고 메뉴 닫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3번의 1번 문항입니다. 신규 거래처인 수암 의료기 주식회사와 경동 헬스 주식회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단 사업장 소재지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직접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신규 거래처가 있다고 그죠? 요거 두 개를 따박따박 제시된 내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요. 자, 탭 여러 개 중에서 일반 거래처 탭입니다. 자, 일반 거래처 탭에서 요거 수암 의료기 주식회사 먼저 입력할게요. 코드가 03084.
03084 수암 의료기 주식회사 수암 의료기 주식회사 이렇게 입력하고 자 유형은 매입이다 그죠? 일반적으로 기본 세팅 값인 동시 뭐 요게 출제가 자주 되는데 이제 너무 지겨웠나 봐 조금 변형해 가지고 출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유형 매입이라고 제시되어 있고 그러면 매입이라고 선택하면 되지 뭐 그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오른쪽에 따박따박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동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218-2188-119448 그리고 대표자명은 장병희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의료기기 주소는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68 이렇게 입력했고요. 뭐 요거를 두 줄로 나눠서 입력해도 되고 한 줄로 쭉 입력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경동 헬스 주식회사도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 입력한 것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 05016 05016 경동 헬스 주식회사 경동 헬스 주식회사. 그리고 요거는 유형이 매출이다, 그죠? 매출로 선택을 딱 하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 입력하자. 221 81 54 306. 대표자 성명 이경동. 업태 도소매. 종목 의료기기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181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시간만 조금 걸렸다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참느라 자 입력 끝났고 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입니다. 수기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잔액이 다음과 같답니다. 요 내용 비교해서 해당 메뉴 수정해라라는 문제고요. 메뉴 뭡니까?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각 거래처별 잔액입니다. 원봉 상점 수정해야 되겠네. 금액 25800000 분평 상사 18700000 휴먼 사랑 21500000 이렇게 입력했고 최종적으로 차액이 0인 거꼭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차액 0 맞다 그죠? 이거 꼭 확인하자. 오케이. 그다음 지급어음에 대한 내용 확인합시다. 지급어음 선택하시고 거래처별 금액 입력합니다. 신봉 의료기 12400000 맞고 복대 헬스 550만 원 맞고 사천 건강 요거는 아 입력 안돼 있다 그죠? 요거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F2 버튼 눌러서 사천 건강 거래처 불러오고 금액 210만 원 입력하면 되고 최종적으로 차액이 0 맞는지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차액이 0 맞다. 잘 입력했구나. 됐습니까?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까지 풀어보았고요. 틀리면 억울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 맞췄을 거고. 자, 이제 문제 4번 출발합시다. 일반전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16일 판매부서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비 3천만 원과 외벽 방수 공사비 5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단,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고, 외벽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이랍니다.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그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계정 과목, 즉, 건물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계정 과목, 즉, 수선비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7월 16일. 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고, 날짜 7월 16일 입력합니다. 차변 건물. 자산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는 금액이 3천만 원. 30000000. 차변에 수선비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그걸로 입력해야 되는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50000000. 그리고 요거 두개 합한 거를 돈 뭘로 줬다고요? 보통예금으로 줬다. 대변에 보통예금.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회사의 건물 취득 시 취득원가 7,500만 원하고 취득세 200만 원 그리고 기타 매입 재비용 30만 원을 모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취득세 당연히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자산으로 처리하고 즉 건물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기타 재매입 비용 이것도 취득 부대의 비용이니까 건물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차변의 건물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만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 금액은 요거 세개 합한 거 됐죠? 자, 7월 29일입니다. 차변의 건물 자, 다시 검색창 띄워서 정확하게 입력해 볼게요. 건물 202번 코드 맞네. 그리고 금액은 7,5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플러스 30만 원 77300000 77300000 됐죠?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예금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그래서 아시겠죠? 회계 처리 잘 하실 거라 믿고요. 다만 이제 시험 시간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이런 거막 암산으로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암산으로 정확하게 하면 참 좋겠지만 막 자릿수가 요거는 200만 원이고 막 요거는 30만 원 서로 자릿수가 다르니까 마음 급하면 막 합해서 500만 원뭐 이렇게 암산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서 틀리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계산기로 직접 이렇게 탁탁 차분한 마음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다음 3번 문항 봅시다. 8월 5일 영업 부서의 직원들이 사용할 필기구 등 사무용품 23만 원을 나란 문구로부터 구입하고 신용카드, PC카드로 결제했답니다.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길게 적었는데 별게 아니고 뭐 사무용품 필기구 같은 사무용품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비 계정 과목 쓰면 되고요. 대변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거래처를 그 가게 이름이 아니고 어디 BC카드 카드사로 적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고요. 참고로 우리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 소모품비 말고 사무용품비라는 계정 과목도 있대요. 그런 걸로 입력해도 정답으로는 인정된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우리가 사용해왔던 계정 과목, 소모품비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기로 합시다. 자,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차변의 소모품비 계정 과목.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자, 금액은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다 그죠? 23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아, 문제 자체에서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오케이. 23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계정 한번 쓰되, 거래처를 카드사로 쓰자. BC카드. 금액은 23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그래서 그 아래쪽 증빙에는요. 거래처가 나라 문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게 이름입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지만 요거를 거래처로 쓰지 말고
BC 카드로 쓰자라는 게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오케이. 4번 문항 봅니다. 8월 18일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현금 20만 원을 연제구청에 지급했답니다. 기부금 냈다 이겁니다.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8월 18일 차변에 기부금 2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주었답니다. 현금 20만 원. 입력 완료. 5번 문항. 9월 30일 수동 상사의 외상 매입금 35만 원에 대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외상 매입금은 이제 돈줄 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돈을 당좌 수표 발행해서 주었다 이겁니다. 당좌 수표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 계좌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고요. 차변은 뭡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를 기록하면 되겠다. 9월 30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를 기록한다. 거래처는 수동 상사. 금액은 35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 계좌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문항입니다. 10월 12일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 5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내역을 알 수가 없답니다.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으로 어떤 거래처에서 돈을 우리한테 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쏴줬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까? 가수금 계좌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안다 그죠? 통장에서는 금융실명제니까 우리한테 누가 돈을 보내줬는지는 알수 있다 이겁니다. 누가 보내줬는지는 알수 있는데 왜 보냈는지는 모르는 상태다. 가수금 계좌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수금 회계 처리를 할 때요, 누구한테 돈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데 요 문제에서는 거래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할수 없지 뭐. 가수금 계좌 과목만 그냥 입력하고 거래처는 공란으로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더 완벽하려면 하나 문구를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지금 거래처가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뭐 이렇게 문구를 추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10월 10일. 차변에 보통예금 5만 원. 대변에 가수금. 그런데 거래처는 공란을 할 수밖에 없다. 금액은 5만 원. 됐습니까? 차변, 대변 입력 완료. 7번 문항 봅시다. 10월 23일, 다음의 휴대폰 이용요금 영수증을 수령하고 납부해야 할 총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이렇게 휴대폰 이용요금 영수증이 제시되어 있네요. 금액이 얼마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24,290원 돈 내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를 비용 처리하면 되고 회계 계정 과목은 통신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대변은 현금 기록하면 되고. 됐죠? 10월 23일 차변에 통신비 계정 과목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입니다. 금액은 24290.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8번 문항입니다. 11월 5일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업주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신형 노트북 99만 원을 구매하고 회사 BC 카드, 즉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집에서 쓸 건데 그러면 자신의 돈으로
물건 사야 될 건데 회사 카드로 사버렸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 카드를 결제해 버렸으니까 회사는 이제 돈 줘야 됩니다. 카드사에. 그죠? 그래서 대변에 부채의 증거가 기록됩니다.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BC 카드 이렇게. 그런데 차변 노트북 샀다고 회사는 차변에 비품 회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노트북은 회사에서 쓸게 아니고 사업주가 자신의 집에서 쓸 거라고. 철저하게 장부는 회사 중심으로 기업 실체의 과정에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회사가 노트북 쓸게 전혀 아니니까 차변에는 비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주가 회사에 불입했던 자본금을 그냥 자기가 쏙 빼간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의 감소를 기록해야 되고 자본은 나의 자리가 오른쪽이다, 그죠? 대변. 그런데 자본이 감소했으니까 차변 쪽에 기록을 한다, 이겁니다. 자본의 감소를 기록해야 되고, 그때 사용해야 되는 계정 과목은, 원칙은 자본금 계정 과목이지만, 자본금 계정 과목을 기중에 막 증감시키기는 부담스럽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중에 자본의 증감액이 발생할 때는 인출금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본의 감소를 기록하되 인출금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차변에 인출금, 99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요. 대변은 이미 설명드렸듯이 미지급금 BC카드 이렇게 99만 원을 기록하면 된다. 분석 끝났죠? 11월 5일입니다. 이거 이거. 11월 5일.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위에 게 자동으로 복사돼서 입력은 되었다 그죠? 그렇지만 금액을 전혀 입력 안 했으면 그거는 전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 화면 다시 넘어가 볼까요? 10월 23일이다. 10월 23일. 자, 10월 23일. 조금 전 날짜에서 요 아래쪽 라인에 뭔가 제가 엔터키를 누르는 바람에 입력이 되는 듯 하였으나 전혀 저장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금액이 입력 안 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전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됩니다. 참고로 설명드렸고요. 다시 11월 5일자 날짜 전표로 다시 넘어갑니다. 11월 5일 이렇게 딱 화면을 바꾼 다음에 이제 입력합시다. 차변에 인출금 이렇게 기록하고 검색창 띄워서 다시 확인할게요. 인출금 맞죠? 338번 코드. 금액은 99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이다, 그죠? 미지급금. 거래처는 무슨 카드라고? BC 카드. BC 카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 봅시다. 8월 1일. 어쩌고 저쩌고 돼 있네. 8월 1일자 전표를 보면서 문제 읽으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8월 1일자 전표로 넘어갑니다. 8월 1일자. 자, 현재 차변에 세금과 공과,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화물 트럭 구입 시 부담한 취득세 50만 원을 세금과 공과금 으로 처리했답니다. 잘못했다 그죠? 취득 부대의 비용이니까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을 물론 자산 계정 과목으로 고치면 되겠네. 트럭이니까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이 사용될 겁니다.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 됐습니까?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50만 원 맞으니까 수정할 여지가 없다고 그죠? 그러면 수정 완료된 거네. 요 계정 과목만 고치면 되겠다. 그리고 10월 18일 봅시다. 10월 18일. 현재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장기차입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월 18일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000만 원은 10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선이자 떼인 거에 대해서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라 합니다. 자, 일단 10개월 뒤 상환 조건이니까 장기 차입금이 아니고 단기 차입금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1,000만 원을 차입한 거는 맞지만 오늘 당장 1,000만 원 전체가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자를 요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자를 언제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 돈 갚, 원금 갚을 때 이자 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미리 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000만 원,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원금 1,000만 원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1,000만 원이 안 들어오고 이자 떼이고 나머지 금액만 들어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자 주는 시점이 언제라고? 나중에 아니고 지금인 계약이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겠네. 차변 대변이 있을 때 대변에 단기 차입금 기록할 겁니다. 1,000만 원. 거래처는 우리 은행이다, 그죠? 오늘 당장 돈 들어오는 건 1,000만 원 안 들어오고, 1,000만 원에서 20만 원 뺀 것만 돈 들어온대. 980만 원. 뭘로 들어옵니까?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온다. 됐습니까? 그리고 20만 원, 이 부분은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요렇게 고칩시다. 그럼 일단 요 계정 과목 먼저 고치죠. 단기 차입금. 됐습니까? 거래처는 우리은행 맞다, 그죠? 그리고 대변에 1,000만 원 단기 차입금 적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커서를 여기 두고 전표 삽입 버튼 눌러서 한 줄짝 끼웁시다. 됐습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인식하면 되고 금액은 20만 원이다. 그리고 보통 예금은 자연히 1,000만 원에서 20만 원뺀 980만 원 돼야 될 거다. 타이핑으로 쳐도 되고 또 편리한 기능이 있었다 뭡니까? 플러그 기능이 되는 스페이스바 기능 사용하면 되겠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딱 일치하는 금액으로 싹 바뀌게 된다 이겁니다. 1,000만 원 이쪽에 커서 두고 스페이스바 탁 누르면 980만 원으로 쏙 바뀐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전표로 딱 수정이 되었습니다. 메뉴 닫을게요. 잠시 후또 열어야 되겠지만 일단 주의 환기 하는 차원에서 메뉴를 일단 닫고 자, 문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결산 문제요. 1번 문항입니다. 결산일 현재 현금 실제액보다 현금 장부 잔액이 8만 5천 원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실제 금고 있는 금액하고 장부에 있는 금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장부에 있는 금액이 8만 5천 원 많답니다. 바꿔 말하면 금고 있는 게 지금 작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부에 있는 금액이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 못하니까 실제 상황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변에 현금 8만 5천 원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이라고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다. 8만 5천 원. 자,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결산일입니다. 12월 31일.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은 임시 계정 과목이니까 최종 재무제표에는 나오면 안 되고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결산일에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요 회계 처리했고 다시 현금 과부족을 없애는 회계 처리도 오늘 또 해야 됩니다. 대변에 현금 과부족 8만 5천 원 기록하고, 그래서 없애버리고, 차변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까? 현금 과부족이 결산일까지 정체가 안 밝혀졌다 할수 없지, 뭐. 손해봤다라는 의미에서 잡손실이라고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 1번 문항의 정답은 차변 현금 과부족 8만 5천 원, 대변 현금 8만 5천 원, 그리고 차변 잡손실 8만 5천 원, 대변 현금 과부족 8만 5천 원, 요거를 전부 다 입력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차변에 나왔다가 바로 대변으로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굳이 입력을 안 해도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이고 줄여가지고 차변에 잡손실 8만 5천 원, 대변에 현금 8만 5천 원 요렇게만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이다. 됐죠?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는 요두 개만 딱 입력하려고 그럽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차변에 잡 손실 8만 5천 원. 대변에 현금 8만 5천 원.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는 거다. 입력 완료. 2번 문항입니다. 결산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당기분 임대료 영업의 수익 요구는 30만 원이랍니다. 대변에 임대료 30만 원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을 안 했었다 이겁니다. 이제 결산일 때 기말수정 분괴로 반영해야 되겠지. 대변에 임대료 3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차변에는 어떻게 기록하면 됩니까? 수익의 발생이니까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부서 끝났죠? 입력합니다. 차변 먼저 입력해 볼까요? 차변의 미수 수익 30만 원. 대변의 임대료 맞죠? 900번대 코드의 임대료 30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기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은 15만 원이다. 소모품 구입할 때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차변의 소모품 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말에 보니까 전부 비용 처리했었는데 15만 원어치 정도가 남아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쓸수 있으니까 자산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차변의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으로 적어서 좀 비용을 줄여주고 15만 원만큼 그리고 차변은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거다. 됐죠? 자, 차변 먼저 입력해 볼게요. 차변의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고요. 금액은 15만 원. 대변에는 차변의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적어서 좀 줄여줘야 됩니다. 어떤 계정 과목을? 소모품 B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입니다. 15만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입니다.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그죠? 빨리 풀어봅시다. 합계 잔액 시산표를 열면 된다. 12월 31일자. 합계 잔액 시산표 열어서, 자,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이 있습니다. 잔액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목표가 몇 프로라고요? 1%라고 했습니다. 1% 맞죠? 오케이, 1%. 그러면 목표치 구해봅시다. 2100000 곱하기 1% 얼마입니까? 2120000 곱하기 0.01 하면은 2120000이 됩니다. 요게 목표치인데요. 이제 66만 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 1460 000을 추가로 설정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받을어음은 잔액이 442000입니다. 곱하기 0.01 하면은 목표치가 442000이 됩니다. 요게 목표치인데 현재 있는 금액이 30만 원이니까 얼마를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까? 142000 요렇게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다. 요두 금액을 연습장에 적어놓고 시험지에 이제 적어놓고 요거를 따박따박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460000, 142200 열심히 한번 외워볼게요. 자, 입력합니다. 일반 점프 입력 메뉴 열어서 대변에 대손충당금 뭐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코드 번호 109번 코드입니다. 요거는 얼마였노? 1460000 대변에 대손충당금이 돼 뭐에 대한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건 얼마였나 142200이었다
그리고 요거 두개 합한 거는 차변의 대손 삼각비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하면 된다. 됐죠? 그리고 합계잔 시산표를 통해서 확인도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새로 고친 버튼 누르시면 자, 이제 우리 원하는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외상 매출금의 1%만큼이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받을어음의 1%만큼이 442200호죠. 1%만큼이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메뉴 닫고요. 자, 그러면 결산 문제도 끝났으니까 일반 점프 입력 메뉴 닫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조회 문제 볼게요. 1번 문항, 3월의 당좌 수표 발행액은 총 얼마인가? 총 계정 원장 메뉴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총 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 3월달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3월부터 3월까지 해도 되고 아니면 1월부터 3월까지 해도 상관없고 편하신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3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조회해 볼게요. 3월부터 3월까지. 계정 과목은 뭐 조회해야 됩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 예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당좌 예금 계정 과목으로 검색하는 게 되게 검색해야 되겠네요. 당좌 예금 계정 과목으로 102번 코드 번호네. 자, 그래서 총 계정 원장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3월 달의 대변 금액, 대변으로 기록된 금액 300만 원 요거가 답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실히 확인하려면 전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볼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드릴다운 기능. 자, 그래서 대변의 당좌예금 300만 원에 기록된 거래는 3월 5일 거래네. 요거에 대해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점프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입금 점프니까 차변의 현금 300만 원, 대변의 당좌예금 3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된 거고요. 조교 보니까 당좌 수표 발행한 겁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겁니다. 아하, 맞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고요? 300만 원이 된다. 1번 문항 정답은 300만 원. 입력할까요? 그러면 답안 작성 메뉴에 한번 입력해 볼게요. 300만 원. 이런 문제 답안 작성 화면 띄워서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 300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2번 문항 봅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복리후생비 비용 계정 과목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묻고 있네요. 여러 가지 메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과목 변동액이니까 일개표, 월개표 메뉴 사용해도 되고요. 손익계산서. 왜? 1월 달부터의 비용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 요 매주 뭐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개표는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요때 발생한 복리후생비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으면은 요거 두 가지 메뉴는 사용 못할 겁니다. 왜? 요 애들은 1월 달부터의 변동액만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일개표, 월개표 메뉴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 1월 달부터의 변동액이니까 이세 가지 메뉴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설명드렸으니까 이 메뉴와 이 메뉴 두개다 확인해 볼게요. 아시겠죠? 자, 1월부터 6월까지 복리후생비 금액. 먼저 일개표, 월개표 메뉴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뭐 복리후생비다, 그죠? 복리후생비. 자, 차변에 있는 계열 금액 3895200 요게 정답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 보고 싶다면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까지 볼수 있습니다. 됐죠? 자, 정답은 3895200 요게 정답이고, 자, 손익계산서 메뉴에서 동일한 금액 확인해 볼게요. 손익계산서. 6월 달로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복리후생비 보니까 얼마고? 3895200. 됐죠? 동일한 금액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 더블 클릭하면 조금 전에 봤던 곳 똑같은 내용 볼수 있는 겁니다. 편하신 대로
초회하시면 된다. 됐죠? 자, 2번 문항 정답 입력합니다. 3895200. 이렇게 입력했다. 마지막 3번 문항입니다. 4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금액은 얼마인가? 어떤 메뉴? 거래처 원장 메뉴지 뭐. 그죠? 자,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 4월 말 현재 어쩌고 저쩌고 묻고 있으니까 뭐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줘해도 되고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줘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1월 달부터 줘해볼까요? 자, 1월부터 4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매입금 이렇게 조회하고 거래처는 모든 거래처 다 조회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4월 말 현재의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래처의 금액을 찾아랍니다. 제일 큰 금액이 어디입니까? 건강몰이라는 거래처에 대한 금액으로서 85292490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요거를 답하면 되고 금액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요걸 답하면 됩니다. 요 현재 문제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다. 그죠? 그러면 85292490 요거를 답으로 쓰면 되겠다. 85292490 됐죠? 메뉴 탁구. 자, 답안 입력해 볼게요. 85292490. 그죠? 이렇게 입력하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7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